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전투 및 기동 시범은 육군의 자동화된 장비 소개를 시작으로 적의 도발에 대한 아군의 지상 병력과 드론 및 무인 로봇, 항공기를 운영한 합동 공격으로 적을 제압하고 목표를 확보하는 순서로 약 30분간 진행되겠습니다. 기동 순서는 육군의 포병 화력 장비와 장애물 극복 장비, 기동 장비 순으로 힘차게 기동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좌측 LED 화면에 소개 영상과 같이 관람하시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화력으로 원거리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포병 화력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동하고 있는 장비는 국내 족좌 기술로 개발된 세계적인 명품 무기 한국군의 주력 자주포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신의 무기로 이동 중 최단 시간 내 사격과 40km 내 교적에 분당 최대 6발까지 사격이 가능하며 포탄 3발을 연속으로 사격하여 동시에 표적에 떨어뜨리는 동시 단짝 사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기동하고 있는 장비는 K-55A1 자주포입니다. K-55A1 자주포는 국내 기술로 생산되어 분당 4발의 사격에 막강한 화력과 32km 내 표적을 45초 만에 조준 사격하며 시속 56km의 빠른 기동력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장비는 120mm 자주 박격포입니다. 사격지 장갑차와 함께 운용되며 차량 회전 없이 박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하여 신속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박격포의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소수 인원으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이동 속도 시속 70km, 최대 12km 이내 표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장비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의 105mm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한 기풍익 중령의 무공을 기리며 풍익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화포가 되겠습니다. 과거 손으로 움직이던 견인포를 5톤 트럭에 탑재하여 신속한 사격과 진지이탈 등의 기동 능력을 보유한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지금까지 육군의 포병 화력 장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아군의 기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물 개척 장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공병의 넘버원 무기인 장애물 개척 전차 K600입니다. 지뢰지대 봉착 시 앞쪽에 위치한 지뢰 제거 쟁기를 이용해 매설된 대전차를 지뢰 제거 후 통로를 개척하고 통로 표식병을 설치하여 기동부대의 기동을 지원합니다. 600 전차가 지뢰 제거 쟁기를 이용하여 여러분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왼쪽을 봐주십시오. 공병 부대의 자랑인 육중한 교령 전차가 기동하고 있습니다. 교령 전차는 장애물 지대와 소규모 하천을 신속히 극복하는 특수기능 전차로 중량 54톤, 최대 시속 65km입니다. 지금 장갑으로 보호되는 전투도자 KM9 에이스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도자와 삼날을 이용해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파손된 도로를 정비할 수 있으며 수륙 양용이 가능하여 하급 지형에 발달한 하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여 기계화 부대와 함께 기동전을 수행하는 공병의 핵심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육군의 장애물 개척 장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우수한 방어력과 강력한 공격 능력을 보유한 현대전의 주력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K2 흑표 전차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K2 전차가 다양한 지형 조건에서 사격을 실시하기 위해서 주포 포탑 회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포 포탑 회전은 기동 및 교전 간 다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차체 회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차체 회전으로 어느 방향이든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을 보유합니다. 이어서 K2 전차가 저각 자세 제어 자세를 취하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각 자세 세어는 고지에 위치한 전차가 저지대의 적을 경멸하기 위해 최대 10도 아래의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각 자세 세어를 위해 주포 방향을 위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저지대에서 고지대에 위치한 적을 경멸하기 위한 고각 자세 세어입니다. K2 전차는 차체 후방을 낮추는 자세 제어를 통해 25도 상향 사격이 가능합니다. 전, 후, 좌우로 자유롭고 정밀하게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반능동형 요기압 현수 장치가 장착되어 어떤 지역에서도 우수한 전투력과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가 좌우 측명 자세 제어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험한 지역에서 사격 지점의 오른쪽과 왼쪽에 경사가 있는 경우 전차 좌우측을 하향하여 조준에 용이하게 제어하는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 자세 제어를 통해 K2 전차는 다양한 지역의 경사지에서 사격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어서 K2 전차가 적으로부터 은닉하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최대 40cm까지 자세를 낮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 전차로부터의 피탄 확률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전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 전투 시연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적의 도발에 의한 가상의 전쟁 상황 시나리오를 시연하겠습니다. 시범관 연막탄과 공포탄 사격이 있으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람객 여러분, 여러분의 좌측에 있는 LED 화면을 봐주십시오. 아군은 적의 공격 징후 식별을 위해 군단 정찰용 UAV 등 감시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감시 자산을 이용하여 적 미사일 및 장사정포 공격 징후가 식별되었습니다. 적은 아군의 강력한 억제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군은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공기 수단을 활용하여 적의 공격을 조기 탐지하고 초지능화로 연결된 지통제 체계를 통해 각계 전투원까지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여 생존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발사된 적 미사일과 장사정포는 아군의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타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군의 전략 무기인 항모 미사일, 230mm급 발연장포, K9 자주포 등 정밀 타격 유도 무기로 적의 원점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정밀 타격으로 적의 원점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적의 지상 공격을 방어하던 아군은 목표 확보를 위해 공세 행동으로 전환하여 잔존하는 적 장사정포와 듀오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육군의 공세 행동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드론 두 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드론은 우리 군의 정찰 드론으로 아군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적 지역으로 이동하여 적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지휘관에게 실시간 영상을 전송합니다. 적의 관측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찰 드론으로부터 소형 드론이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 소형 드론이 위험 지역 내 적의 위치, 규모 등 각종 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정찰용 드론이 전송한 적의 정보를 토대로 아군 지휘관은 공격을 결심하게 됩니다. 먼저 원거리에서 아군의 포병에 의한 화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휘소에서 하달한 사격 지원에 따라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105mm 자주포, 120mm 자주포가 적 부대를 경멸하기 위해 사격 지점으로 기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범관 연막탄과 공포탄 사격이 있으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점에 도착한 자주포가 사격을 위해 왼쪽에서 방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방열을 마친 자주포가 적의 장사정포 부대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화력으로 적 장사정포 부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적을 섬멸한 아군의 자주포 부대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병 화력인 자주포로 원거리의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였고, 이어서 아군의 기동 위에 적 장애물을 개척합니다. 여러분의 전방 오른쪽에서 장애물 개척 전차 K600과 전투도자 KM9A스가 지레지레 장애물을 개척하기 위해 기동하고 있습니다. 전방 왼쪽에서는 교량 전차가 장애물 개척 후 교량 설치를 하기 위해 진입 중입니다. 연막탄을 토한 K600 전차가 전투도자 KM9A스와 함께 지뢰지대를 지뢰 개척 장비를 이용하여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입니다. 아군의 기동로 확보를 위해 위험한 장애지대를 개척하고 있는 개척정차 K600과 전투도자 KM9 부대원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K600이 장애물 지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앞에 있는 쟁기를 이용하여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장비입니다. 개척전차 K600 전투도자 KM9A스의 화력으로 적 지뢰지대를 극복하였고, 이어서 하얀색 깃발을 단 폭발물 처리 로봇 가디언을 투입하여 일부 잔존하는 지뢰를 폭파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전방 앞 하얀색 깃발을 단 EOD 로봇을 봐주십시오. 폭발물 처리 로봇 가디언은 정찰, 폭발 탐지, 식별이 가능하며 폭발물 처리 시 처리원의 안전화에 원격으로 폭발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인로봇에 의해 잔존하는 지뢰가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장애물 개척 장비와 무인로봇의 활약으로 적의 지뢰지대가 완전히 극복되었으나 일부 도로가 파괴되어 아군의 기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을 봐주십시오. ABLB 교량 전차가 파괴된 도로를 극복하여 아군의 기동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동하고 있습니다. 교량 전차는 다리가 파괴된 곳에 즉시 다리를 설치하여 아군의 기동성을 보장해주는 장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주일간 해야 할 일을 단 5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AVAB 교량전차는 연막차장으로 안전한 경계를 확보하고 아군의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기동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설치되면 60톤의 무게가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장애물 지대에 도착한 교량 전체가 교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량 설치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전차로부터 교량을 분리 후 눕혀져 있는 교량을 수직으로 세우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교량을 곧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교량 설치 시간은 약 5분여입니다. 교량 길이는 20.5m, 폭 4m, 무게는 12.9톤입니다. 이 교량은 전차와 자주포 등 대형 장비가 약 만여 이상 통과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접혀있던 교량을 펼치는 단계입니다. 마치 아주 큰 가위가 펼쳐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교량 전체가 전력화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또한 교량 전차의 자체는 K1 전차와 동일 기동 성능으로 공격 부대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분여 동안 교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고 굉장히 빠르게 교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장애물 구간을 설치하기 위해 교량을 펼쳐서 최종 위치에 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1분 1초가 아주 소중합니다. 신속하게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교량 전차는 육군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량을 다시 회수하는 순서는 설치한 역순이 되겠습니다. 교량 회수는 교량의 앞과 뒤 어디에서나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할 때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파괴된 도로에 교량 전차에 의한 교량이 설치되어 통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아군의 기동로가 확보되어 아군의 기계화 부대가 교량을 이용하여 기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방 화면을 봐주십시오. 신속한 기동과 생존성 보장을 위해 공격헬기 아파치에 지원하에 케이트 전차와 K-21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이 정면에서 기동하겠습니다. 케이트 전차와 K-21 장갑차가 교량을 이용해 장애물 지대를 통과하겠습니다. 케이트 전차가 교량을 통과하겠습니다. 이어서 K-21 장갑차가 교량을 통과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형 전술 차량이 기동하겠습니다. 2초 전차, K-21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이 적 부대를 식별하여 교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왼쪽 전방에 적 지휘소가 식별되어 K-2 전차, K-21 장갑차가 기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방 오른쪽 하늘에 드론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드론은 공격용 드론입니다. 공격 드론은 폭탄2와 자폭, 사격이 가능한 드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격 부대가 적 지휘소에 투입되기 전 무인 드론을 활용하여 적 지휘소에 타격을 실시합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에 무인화된 장비를 투입하여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아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의 지휘소에 공격용 드론이 폭탄을 투하하고 사격 드론이 집중 사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드론의 활약으로 적 지휘소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드론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후방 하늘을 봐주십시오. 공격 드론의 공격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적 지휘소를 일격에 타격하기 위해 특전사 천마부대 최정예 요원들이 헬기에 탑승하여 기동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천마부대 대원들은 특임대장 정복현 소령 지휘하에 강인한 정신력, 전투력을 갖춘 최정예 전사들입니다.
급속 헬기 로프 하강 기술은 헬기에서 안전장치 없이 로프를 잡고 빠르게 내려오는 전투 기술입니다. 적 지휘소 주변 상공에 도착한 헬기에서 특전사 최혜정의 요원들이 급속 헬기 로프 하강을 실시 후 신속히 적 지휘소로 지상 침투를 실시하여 건물 내부의 잔적을 소탕하겠습니다. 특전사 천마 부대 최혜정의 요원들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다양한 침투 수단을 활용하여 적 지역으로 신속히 은밀 침투 후 정찰 감시, 타격, 요인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강화자들이 하강하겠습니다. 아군의 효과적인 공격으로 적 지휘소가 확보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동시범을 보여준 우리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가 방위의 중심군인 우리 육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며 더 믿음직한 국민의 수호군,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이 있을 때 더욱더 강해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